네, 안녕하십니까. 스누미우 국악학 전공 최탁 출연을 어김없이 노리고 있는 노 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 네, 저는 작년에 이제 스누미우 시험 봤다 떨어진 이제 국악과의 대금 전공 양인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누미우의 두 번째 출연하는 최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누미우 고정 출연하고 있는 원애린입니다. 와. 와. 오, 인간 생각 재밌어. 아, 이 밸런스 게임 하는 영상은 제가 사실 많이 봤고 주변에 많이 하는데, 아, 이게 원대 형들의 밸런스 게임 처음인데 질문들이 기대가 됩니다. 나는 1번 10시간씩 연습하고 당일 레슨 취소. 나도 10시간씩 연습하고 당일 레슨 취소. 저는 완전히 첫 번째. 왜냐면 연습 안 했는데 호출은 너무 무서워. 이제 그날 비상사태인 거고.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연습해놓은 게 어디 가진 않으니까. 맞아. 저는 연습 안 했는데 당일 호출. 사실 왜냐면 레슨은 배우려는 거기 때문에 레슨 받을 때 저는 최대한 제가 못하는 모습이 보여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연습은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합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나는 1번 실내악 연습은 빠지지만 그래도 연주 때는 괜찮은. 저는 두 번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사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연습 때 성실히 참여하지 않으면 다 같이 하는 활동인데 이게 과연 이게 팀워크가 어필이 될 수 있을까? 연주 잘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계속 빠지면 그 과정 할 속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잖아. 저도 두 번째. 저도 이제 연습은 다 참여해도 뭐 물론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만 잘하면 되잖아요. 저만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나는 10분 동안 덥죠. 나도. 그럼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관객이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 너무 좋은데? 나는 관중이 있어. 음악에 의미가 있잖아. 그 10분짜리가 계속 3시간 동안 이 대나무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네, 저는 차라리 독주를 하겠습니다. 3시간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2번. 저도 2번. 완벽한 연주에 관객 한 명.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후자 한 명만 오는 거를 선택할게요. 그 카네기홀에서 그렇게 틀리면, 아, 솔직히 그거는 아무리 카네기홀에 갔더라도 그거는 상심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국악 전공이고 카네기홀이라는 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공연장에서 국악기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뭐 어차피 외국인 분들이 주로 오실 텐데 국악에서 뭐 틀리면은 잘 모르겠을 것 같아요. 아, 잠시만, 너무 고민돼. 이번에 그 활터를 5년 동안 가요. 줄은 왜냐면 악기 소리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저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터는 송진 이렇게 엄청 많이 가다가 송진 5년 동안 바로 갑자기 송진으로 또 연명하고 송진으로 연명 가능하고. 조율이 안 된 거는 들을 수가 없죠. 진짜 사운드를 포기하더라도, 그 풍성한 사운드를 포기하더라도 업라이트로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떤가. 추후에 원혜린 씨는 독주회를 업라이트로 하는 걸로. 아, 그러면은 뭐지, 나영이 5년 안 간 활터를 할 때 내가 업라이트로 반주해 주면 돼. 듀오 콘서트 하자. 듀오 콘서트. 너무 좋아. 괜찮지. 8인치 효자손? 뭐 할 수 있잖아. 아, 그쵸, 할 수 있겠죠? 혹시 혀 깨무는 거 안 되나요? 저는 그래도 효자손. 8인치는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제 소중한 악기. 나는 1번. 그냥 초견 보고 하루 연습하고 치는 거. 뭔가 오랫동안 곡을 연습하면 나 생각이 많아져. 그래서 이거 자꾸 위주로 막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음악이. 맞죠, 맞죠. 그냥 딱 그날 보고 하루 종일 밤새서 연습하고 딱 그날 연주하고 그냥 회축거리는 게 안 될 것 같아. 저는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2번. 왜냐면 제가 아무리 외우는 걸 못해도 하루 만에 연습을 하면은 그 하루만 연습했다는 불안감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 연습하고 무대를 선다는 게 얼마나 쉬운 곡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하는 전공은 원래 악보를 거의 안 보고 연주를 하거든요. 감이 중요한 전공이어서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충분히 연습한 후 공연.
난 이거. 나도 응. 그냥 그치. 관리가 1도 안 돼 있으면 그냥 차라리 입문자 용도로도 못한 그런 게 되더라고. 이제 50년 동안 이제 대금이라는 악기는 50년 동안 안 부게 되면 안에 곰팡이도 생기고 소리가 아예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안에 막 버섯도 자라고 실제로 조금만 청소 안 해도. 50년이면 이미 자연에 돌아가 있지 않을까. 국악기 자체가 자연에서 오는 재료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약품 처리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50년 동안 방치됐다? 이제 그러면 아마 이제 부패가 시작되지 않을까. 자꾸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네. 와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됐네. 잠시만요. 나는 음악 4. 오. 나는 와, 음악 이론. 국악 4 4년 하겠습니다. 오, 저는 국악 이론 사요. 국악 이론을 공부하는 게 평생 악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음악 이론은 그래도 뭔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공부하기가 힘든 분야니까 대학에서 그래도 배우고 졸업하는 게. 국악사 되게 싫어하는데 여기 서울대 면접 준비하면서 국악사 공부를 했었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유럽 여행을 가고 싶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좀 지식이 있어야. 아는 척 좀 하고 싶다.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질문 누가 생각하신 거죠? 아 학교 법규 교수님 법규 이거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그거 외우면은 뭐 시험 봐. 그 뭐 시험을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난 안경 올리는 척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이거 교수님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2번 골라야겠다. 아 나 2번 하네. 맞죠. 저도 그냥 차라리 법규를 외우고 말도 어떻게 교수님에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럼요. 그거를 거기 교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아기를 가지고 싶으신가 보네요. 저는 이미 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임신 5년 차거든요. 법규 날릴래요. 버킷리스트 오늘부터. 아 진짜 그 법규 문제 너무 심각해서. 그러니까 생각도 못하네. 네, 문대생으로서 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문들 받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떨어진 이유를 알 것 같은 시간이. 네, 말도 잘 안 나오고 이게 생각보다 이 카메라 이거 동그란 거 바라보는데 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노동력 게스트 양인성 모시고 밸런스 게임 한번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